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DKT라는 신규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성장주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인데, 이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는 IT 종목에 대한 수요도 좀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대규모의 성장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큰 그림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는 DKT 같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8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업체고요. 스마트 기기용 전자부품 제조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의 제품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로 나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FPCA 모듈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은 그 SMT라고 표면 실장 기술입니다. 그래서 겹겹이 이제 쌓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면 실장용 부품을 FPCB 등에 장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모회사인 BH와의 시너지가 지속적으로 이 회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 2020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이 회사의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 스마트폰이 88% 정도 되고요. 스마트워치가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련 기기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전방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캐파와 관련된 생산량 증대에 따라서 이 회사가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그리고 시너지 측면에서 이 회사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전방산업은 그 고객사가 개발한 플렉서블 기술 이뉴민 와이옥타의 특허 만료로 센메이커들의 적극적인 채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오히려 더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이옥타가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RFPCB 활용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전방산업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 증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DKT는 이제 베트남 인프라 구축이 완료가 됐고요. SMT 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전공정을 시스템 내재화시키는 이런 공정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모회사인 BH와의 R&D 협력으로 FPCB와 SMT 일원화를 추진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제 이런 그 이 회사의 트랙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풍부한 양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와의 협업이 확대가 기대가 된다는 점, 특히 이제 중국 및 미국 업체들과의 사업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를 잠깐 보시면 2020년 실적도 상당히 좀 잘 방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3,461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1년 실적은 3,991억 원으로 약 한 15%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반해서 보면은 이제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더 빠른 속도로 더 큰 폭으로 36%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20년 대비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2020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둔화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회사는 실적 선방을 가시화했기 때문에 2021년의 실적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이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더 오히려 이제 주가 측면에서의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DKT의 현재 주가는 PER 한 11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예상 실적 기준이고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수준인데, 그 근거로는 결국 이제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안정적인 성장이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BH와의 시너지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욱더 큰 폭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BH고요. 조만간 또 다른 좋은 종목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라이더.